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거다. 또 이기적인 민폐 행위다. 또 모든 책임은 일본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한 발언인데 어느 때보다 강경했습니다. 김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 바라진 않았지만 맞대응, 즉 상응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나갈 것입니다. 특히 협상할 시간을 갖자는 미국의 제안에도 일본이 응하지 않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 인식은 일본이 단순히 경제보복에 나섰다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을 가로막고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보인 거라며 일본은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었고 대한민국은 지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생방송이 허용된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은 일본과의 경제 전쟁이 시작됐음을 선언하고 국민에겐 자신감과 단합을 호소한 사실상의 대국민 담화였습니다. SBS 김정윤입니다.